안녕하세요. 이번에 22년도 전남 지방우정청 합격자 박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3일에 정확하게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해서 4개월 반 했고요. 면접은 필기 합격 후 한 달 정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리직 준비하신 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좀 특이하게 친구분에게 추천을 받으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진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 고민을 알고 있었었고, 그때 친구가 계리직을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좀 워라벨을 좀 관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하면서도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검색하면서부터 좀 직감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인상평을 선택한 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강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 합격은 어디 무슨 노래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큰 곳으로 가자 싶어서 질렀었는데, 커뮤니티를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유상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상통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도 합격자 수가 계속 1위였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합격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하루 만에 환불하고 유상통으로 수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수강을 했었던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스스로 셀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짧은 기간 공부하셨는데 전과목 구해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노하우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공무원 시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목표 기간에 맞춰서 1해독은 뭐 30일, 뭐 2해독은 24일 이렇게 줄여가면서 4개월 반 동안 9해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목별로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종호 선생님 강의는 어떠셨는지. 제가 고1 이후로 한국사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도끼 선생님 그 강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필기 노트 하고 기출을 바로 풀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 진짜 왜 도끼쌤 하오하오 하는지 알겠다, 나도 같이 따라서 하오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오하오. 가장 좀 빛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눈물 났지만 동영 모의고사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어요. 필기 노트를 보면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같이 암기를 해 나갔었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좀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번에 봤던 시험이 솔직히 도끼쌤 동영보다는 더 쉬웠습니다. 어렵게 단련해 주신 덕택에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국어를 여쭤보려고 해요. 네.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평과 금융은 진짜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놀랬습니다. 책 세 권을 알려주고 요약식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토시 단위로 뭐 반드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막막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는 1해독 시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 유상통 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수강생들이 물어봤었던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너무 자세하고 진짜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노트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노트 정리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책 통째로 외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책을 광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험 마무리가 돼갈 쯤에는 유상통 사이트에서 유퀴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퀴즈 배너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좀 공부 좀 자극도 받았었습니다. 유종아 선생님, 문서 선생님 강의 다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네. 이종학 선생님은 가장 먼저 1해독 할 때 초반에 이렇게 흐름을 좀 잡는 데 도움을 좀 얻었었습니다. 이제 2해독, 3해독 해 나가면서 좀 심화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부분은 고민석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했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거는 고민선 선생님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주신 그 문제집이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면서 와, 내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봉투모의고사 할 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그 문제들 보면서 마무리할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일반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믿고 보는 유수쌤과 유수쌤 커리만 잘 타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먼저는 합격자 수기 유상통 사이트에서 봤었을 때 전부 다 유수쌤 커리만 잘 타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이래독 시에는 정말 선생님 거 수업 들으면서 그냥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2회독, 3회독 해 가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귀출이 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고득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진짜 노 베이스 그 자체였는데 이 단기간에 이렇게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성적 끌어올려 주신 거에 있어서는 진짜 유수쌤은 일타십니다. 진짜 나만의 공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4개월 반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세운 해독 목표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의 특성에 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를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제 암기를 통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좀 더해가면서 심화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특성을 조금 이해를 했고요. 버릴 부분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이번에 그래도 득점을 좀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필기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면접 스터디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득점이 15점이 높았어도 득점이 높은 사람도 면접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유상통 외에도 다른 것을 더 추가로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기 합격자 이후에 면접 스터디 조언을 구해주시는 부분은 유상통에서 방을 꾸려주셔서 그때 구하게 됐는데요. 그때 만나게 되었던 그 스터디 조언들이 너무 마음에 잘 맞았었고 합격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서로 친해지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동기가 생긴 부분들이 유상통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케어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면접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조원들끼리도 불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진짜 유상통 스터디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게 면접 이후에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이렇게 뭐 라이벌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요. 부족한 점 피드백 해주고 같이 의견을 맞대서 면접에서도 그대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쌤의 강의랑 모의 면접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접이라는 게 특히 계리직 면접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연습을 하면서 훈련이 좀 돼가다 보니까 면쌤에 있는 커리큘럼이 너무 잘 짜여져 있고 핵심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전문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강의에서부터도 큰 도움이 되던 상태에서 모의 면접 때 이제 면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좀 조언을 주셨던 게 이번에 그 사조석 주제에 정확하게 명중해서 그때 모의 면접 때 했었던 주제로 좀 이번에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오프라인 면접 특강 멀리서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면접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면접 특강을 갔었을 때 그거를 듣고 나서 아 그냥 유상통 하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면접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줄여주시는 계기였고 임천수 선생님도 즐겁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흡입력도 굉장히 강하셨고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면접 특강 중간에 잠깐 선생님들에게 사인을 받는 네. 그런 코너가 좀 있었는데 혹시 어떤 선생님한테 사인 받으셨나요?
저는 가장 먼저는 김종우 선생님과 꼭 사진 한 판은 찍고 싶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고득점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물론 사진은 좀 잘 못 나긴 했지만, 그래도 덕기 선생님과 사진 한 판 찍고, 또 한 분은 이제 유수 선생님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남길 수 있었고, 그때 선생님께 받은 최종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 말을 제가 푸사에 이렇게 배경에 좀 저장을 해놓고 기운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수 선생님한테 만약에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유수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영광사이트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진짜 진로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수강생들을 생각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합격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걱정되는 거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어서 진짜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계리직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은 김종우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선생님 강의가 없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고득점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끼쌤이 알려주신 암기팁을 좀 적용을 하고 또 지역적인 부분까지 했더니 이번에 고득점 얻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선생님이 배토디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기프티콘 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당황스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네. 아, 나보고 촬영하는 날이라 네. 왔었더니 이거 강의 중에 네.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나 안녕하세요. 제 강의 듣고 네. 아, 지금 고득점했어요 진짜. 몇 점 나오셨나요? 네, 그 한국사 2개 틀렸어요. 아, 한국사 2개. 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계리직 네. 엄청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어요. 제 수업 들을 때 처음에 초반에 적응하기 네.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적응 어떻게 잘하셨나요? 처음에는 살짝 네. 의문스러웠습니다. 암기팁은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2회독, 3회독 가니까 하오하오. 그러면 우리 그 뭐냐 유상통만 듣고 합격하신 거죠? 네 맞아요. 유상통만 듣고 합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유상통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학생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도끼티 와 이거 진짜 티켓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끼티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리고 합격자 왔다고 해서 지금 수업하다 끊고 왔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우 한번 하고 네. 하우 두 번 하우 두 번 하나 네. 둘 셋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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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자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고민이라는 거는 평생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자기 자신을 믿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거든요. 저는 수험생활 동안에 가장 좀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로보홀릭스의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에 보면은 아름답게 빛을 내는 그대여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날아서 저 멀리 이렇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리직도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해주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시는 날에 맞춰서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를 남겨주셔서 유상통에게 너무 또 다시 또 감동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끼쌤, 도끼티 이걸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